오늘은 144쪽. 이천이 불취 괴변지 설하야 아치 유래임강하고 강자 외래임이 주어 내 제처에 개견강설료하고 왕보사 괴변은 우편득 불자연하님 모지설은 각각득 유자연기상이라 지시할려 일효하니에 비성인이 합파작괴여차람 자식괴성요의 자연유차상이니라 주한상역변엔 지변도삼효이시하야 어괴사의 다유불통처러님 목행추진거방통이람 여무망강자외래이위주원에는 지시초강이에 자송이로 이하래하고 진유진이 상행은 지시오유이 자간사로 사상거하님 차등유는 안한상개변즉 동부득이니라 괴유양의 생하니 유종양의 괴유양양생하니 유종양의 사상하야 가배생내저하고 유괴중후환 자생일괴저하니 호환성께는 불과 환양효람 자반변께는 일천이 파지하고 급도나 강내이 득중엔 각추 불행하니 대솔재취 의리상간하면 불과 여강이 자외래이 득중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요 등처간이요 기여는 다제 점처용냐니 비편철지상은 자수무기뇨나 연이나 후면에 유수처단사님 후려차가니면 유내처하야 대부득이니라 천이 불취 괴변지설하야. 이 정희천 선생이 그 괴변의 그 학설을 취하지 아니해서 지 유래이 문강하고 유는 음이거든요. 음이 오면서 음이 와서 문강, 강은 양이니까 양을 문의를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죠. 문강이라고 하고 강자 외래이 지 주어 내 제처에 강이 즉 양이 자 외래 밖으로부터 와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곳에 추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르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3효짜리 배가 이렇게 두 개가 포개지잖아요. 그럴 때 안에 있는 것이 네 개예요, 네 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밖에서 다른 데서 일이 왔다는 거지. 아래 하효로.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강이라는 것은 양효가 밖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 주어 내 제처라는 얘기는 그것이 내는 내 개니까 밑에 있는 개, 여기 두 개 포개져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개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밖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 개처에 개 견강 설류하고 다 견강 설류를 했어요. 억지로 우리 끌어들이는 것을 견강 부회라고 하잖아요. 강제로 끌어다가 해설을 했고, 왕보사 궤변은 또 왕보사라는 분이 그 궤변을 이야기할 때는 오 변득 불자연하니 또 변화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니 모지설은 주장하는 말이죠. 내가 한 이야기는 각득 유 자연기상이라. 도리어 자연스러운 기상을 얻을 수 있더라. 이 개변이라는 것도 자연이어로 자연스럽게 풀어야지 억지로 견강부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시 활료 이류하니 단지 한 효만을 활료 바꿨을 뿐이니 비시 성이니 합파 작괴 여차라 자시 괴 성류의 자연유차 기상이니라. 그 괴변이라는 것은 성인이 합파 작괴 여차 그 괴를 만들 때에 역부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시 괴 성류에 자연스럽게 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연유차 상이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이라고 해서 괴를 역부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거나 무슨 양효가 어디서 왔다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괴를 다 뽑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띄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괴변은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주한상역 괴변엔 주한상의 괴변설에는 지변도 삼효이지하야 다만 세효가 변화되는 데에 그쳐서 이게 세 개만 변한 걸로 따지는 거죠. 괴사의 다유 불통처러니 그 괴를 풀이한 말이 괴사인데 괴사에 통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었더니 모 갱추 진거 방통이라 내가 또다시 그 막히는 부분을 미루어서 다 통하게 해놨다. 즉 괴사를 풀이할 때 주자의 자기 이야기로서 막힌 부분을 풀어놨다. 그러니 예를 들면 여 무망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천뇌무망이에요. 위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천뇌무망 무망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천뇌무망 천은 세 개 다 연결된 거고 뇌는 진하련이죠. 천뇌무망 그려놓고 보시면 보여요. 이제 여 무망이 강자 외래이 위주어내는 그 말 이 얘기 되십니까? 강이 즉 양효가 철뇌니까 진하련이잖아요. 내 꾀에 맨 밑에 하나만 연결된 거잖아요. 양효가 자 외래이 밖으로부터 와서 위주어내는 안에서 주인이 되었다. 그죠? 철뇌니까 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시 초강이 자 송이로 이 하래하고 다만 그 초효지요? 초효의 그 양효가 송은 뭐냐면 천수송이에요. 송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송이면은 천수송이니까 수는 저 감중년이 가운데가 연결된 거죠. 위에는 천효가 똑같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삼효가 육효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그 무망괘는 위에는 양효 세 개다 건삼년이고 그다음에 철뇌니까 요 밑에 넷괘는 요 두 개는 음효고 요것만 양효잖아요. 요렇게 된 것이 무망괘예요. 무망괘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거는 그 손괘는 가운데만 양효고 두 개는 밑에 두 개는 음효예요. 위에는 양 천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양효가 하나 밑으로 내려와서 무망괘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변의 배변이에요. 지시 초강이 다만 그 초효의 그 양효가 자 송이로 송괘 송이효로부터 이 하래하고 옮겨서 아래로 내려왔고 진 유진이 상행은 진은 뭐지요? 진은 화지진이에요. 화지진. 위가 화, 밑에가 지. 그럼 위가 화면은 이허진이니까 상효가 두 개가 이렇게 양효고 밑에는 전부 다 음유예요. 이렇게 화지진이니까 이 진괘가 진은 유진이 유가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두 번째 요 음료석이 나갔다는 거예요. 유진이 상행 위로 올라간 거지요. 얘가 얘 때문에 저게 된 거니까 여기 밑에는 전부 음이고 위에는 여기가 사효가 양, 오효가 음, 육효가 양이니까 여기 오효 유녀석이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진 유진이 상행은 지시 오유 그러니까 단지 다섯 번째 음효가 자관사로 관은 풍지관이에요. 밑에는 음효인 곤이고 위가 풍이니까 풍은 오순풍이잖아요. 맨 위에가 음이잖아요. 그 음효 곤녀석이 이제 사장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관이 위로 올라갔으니 차등류 이게 이제 개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음효 양효가 바뀌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렇게 풀이하는 등속이 바로 개변설인데 자 한상 개변즉 안 한상 개변즉 저의 한상력이라고 나왔잖아요. 주 한상력 그 한상 개변을 살펴서 본다면 역통부득이라 또한 이야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자 당신이 풀이한 것처럼 그 하나씩 올라갔다 뭐 그렇게 풀이한다는 얘기죠. 괴변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괴유 양양 생하니 괴에는 두 모양으로 생겨남이 있으니 유 종 양의 사상하여 양의 사상 팔계로부터 이렇게 벌어 저기 벗어나는 거 거기로부터 온 것 벗어나서 갑에 생내적하고 거기다가 2의 2배수, 4배수, 2의 8배수, 뭐 16배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데서 온 것도 있고 유 괴중 호환 자생 일괴저하니 그런가 하면은 괴 속에서 음유양유가 하나씩 서로 바뀌는 데서 괴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즉 괴가 64괴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2, 4, 8, 16, 32, 64 이렇게 나온 것이 정설인데 괴변으로 인해서 풀이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호환 성괘는 서로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괴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환 양효라 단지 그 효 두 개만 서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반 괴변은 이렇게 이게 반자는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니는 대변은 이천이 파제오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천 선생이 그건 없다라고 무시를 해버렸고 급도나 강내의 득중엔 여기 나자는 여기 저 아까 이 자자는 이 자자고 나자는 저 나자예요. 중국에서 네이거 할 때 나예요. 나 강내의 득중은 저기서 설명한 강이 와서 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르러서는 각 최, 각 취, 아니, 각 추, 불행하니.
문득 행해질 수가 없으니 어떻게 개가 한우가 움직여서 만들어졌겠느냐. 대원칙대로 태극에서 양이가 생기고 양이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 팔계에서 삼식 이렇게 벗어나간 그것이 옳지. 불행하니 대솔, 재, 취, 의리상 가라면 대체적으로 의리상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불과 여, 강이, 자, 외래이 득중하고 강이, 즉 양효가 밖으로부터 와서 중도를 얻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 등척 아니요. 강이 나뉘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문유 부드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고 그 몇 마디에 지나지 않고 기연은 다제 점처요. 그 나머지는 다 점을 치는 그 쓰인 자리에 점쳐서 쓰는 자리에서 이 개변해 가지고 이야기한다. 개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변효 나왔잖아요. 동전을 던질 때 세 개가 똑같이 나오는 거. 그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가지고 따질 때만 개변이라는 걸 갖고 말하자. 여기서 그 변효를 얘기하는. 예. 그런 때는 이게 여기서 말한 대로 그게 풀이할 때 점을 쳐서 풀이할 때는 아, 요게 어떻게 변화되지? 하는 그런 거 따질 때는 말이 되지만, 그죠? 양효가 음유로 변하고 음유가 양으로 변하니까. 그렇지만, 개가 생성된 자체를 가지고 말할 때는 말이 안 통한다, 개변. 이 개변을 조금, 그 말 한마디 좀 이해가 되시지요? 개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던질 때 똑같은 음이 세 개가 똑같이 나오거나 양이 세 개 똑같이 나왔을 때는 그게 동그라미 쳐놨었잖아요. 그게 음이면 양효로 변하고 양효면 음으로 변해서 개가 다른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개변이라고 하는데 점쳐서 풀이할 때는 그 개변이 효용가치가 있지만 개의 생성된 원리를 갖고 말할 때는 안 맞는다. 개의. 끝에 와서 이제 그 말이 이해됐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개가 그게 양효가 음으로 변하고 음이고 양효로 변했는데 그게 뭐 가운데로 왔다는 놈, 밖에서 갔다는 놈, 그렇게 풀이하는데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근데 이 개변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비변절지상은, 요 비변절지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지요? 빗개에서 그 효가 변해가지고 절개가 되는 그런 상에 가서는 자, 수, 무, 김요나 이것이 비록 기뇨한 것은 없으나 연이나 후면에 유 수처 단사하니 그러나 중면에 가서는 숫자적으로 그 단사 개를 전체 딱 잘라서 해설한 자리에 단인데 단이 있으니 불 여차가 아니면 이와 같이 보지 못하면 유 내처와야 오는 곳이 없어서 해 부득이라 해설을 할 수가 없다.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결론을 지으면 개변이라는 것은 요런 상황에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그걸 읽어내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죠.